저작권법 낭독 금지작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2호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3호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현,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 전송을 제외하고 이를 포함한다. 제4호 실현자는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현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현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5호 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제6호 음반 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7호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현,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8호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8호의 2. 암호화된 방송 신호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 유선 및 위성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에 한한다를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 제9호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10호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해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제11호 디지털 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게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제12호 디지털 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 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13호 영상 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 음의 수반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 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재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14호 영상 제작자는 영상 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제15호 응용미술 저작물은 물품의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 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16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제17조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제18조 편집 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19조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제20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제21조 공동 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제22조 복제는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23조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 저작권 신탁 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 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적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호 저작권 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 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적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 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제28호 기술적 보호 조치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제29호 권리관계 정보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 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 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제30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제31호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32호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 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3호 인증은 저작물 등의 이용 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34호 프로그램 코드역 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과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5호 라벨이란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 등의 유형적 복제물, 포장 또는 문서의 부착 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 제36호 영화 사경관 등이란
영화 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 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조에 2,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1호 저작권법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제2호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제3호 저작물 등의 권리 관리 정보 및 기술적 보호 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제2항,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제1항,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2항,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치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저작물들의 예시 등. 제1항,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은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호,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에 어문 저작물. 제2호, 음악 저작물. 제3호,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에 연극 저작물. 제4호,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 미술 저작물, 그 밖에 미술 저작물. 제5호,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에 건축 저작물. 제6호, 사진 저작물. 제7호 영상 저작물, 제8호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에 도형 저작물, 제9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제5조 2차 저작물, 제1항, 원자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제2항, 2차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자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편집 저작물. 제1항, 편집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제2항, 편집 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 저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호,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제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호,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제4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을 편집물 또는 번역물. 제5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2절 저작자. 제8조 저작자 등의 추정.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호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의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제2호,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제2항,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 공용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9조 업무 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에 따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낸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저작권. 제1항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절 저작인격권. 제11조 공표권. 제1항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항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또는 사진 저작물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 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항 원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저작된 2차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 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제5항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지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2조 성명표시권. 제1항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동일성 유지권. 제1항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저작자는 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 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표현의 변경. 제2호 건축물의 증축, 개축 및 그 밖의 변형. 제3호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제4호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제5호 그 밖의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1항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제2항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제1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제2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는 자의 대표권에 가해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2차작 저작물 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 재판 등에서의 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 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호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호 입법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24조의 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호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호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호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2항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 제1항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제2항 교과용 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 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중 송신할 수 있다.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 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 등을 할 수 있다. 제1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제2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제3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제4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 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 등을 할 수 있다. 제5항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 송신할 수 있다. 제6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항 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호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제2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제3호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제8항, 제7항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보상 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제9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7항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호 제7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제2호 보상관계 업무 규정을 위반한 때, 제3호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제10항 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 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제1호 저작권 교육 홍보 및 연구, 제2호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3호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제4호 저작권 보호 사업, 제5호 창작자 권익 옹호 사업, 제6호 보상 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제7호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제11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 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 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 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 방지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 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지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또는 뉴스통신지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 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이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 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현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의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 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에 사용해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제1항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에 이용해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 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의 도서관 등이 복제 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한다 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제1호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2호 도서 등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호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2항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 수는 그 도서관 등에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3항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도서관 등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 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 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제5항 도서관 등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 등을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항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 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 방지 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항 도서관법 제20조의 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제32조 시험 문제를 위한 복제 등 학교의 입학 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1항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 배포할 수 있다. 제2항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 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 방식으로 복제,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2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1항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항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및 녹화 제1항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1항 미술 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 저작물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제2호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제3호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제4호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 저작물 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의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4항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 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35조의 2.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 3. 부수적 복제 등 사진 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 4.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 용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으로 그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 송신할 수 있다. 제2항 저작재산권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문화시설은 지체 없이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3항 저작재산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시설은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에 따라 보상금 협의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시설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상금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항 제4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물의 이용 목적, 이용 형태, 이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규모 및 지급 시기를 정한 후 이를 문화시설 및 저작재산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항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되는 저작물의 목록, 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의 게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 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항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용 중단 요구 절차와 방법, 보상금 결정 신청 및 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 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1항. 제23조부터 제35조의 4까지, 제101조의 3부터 제101조의 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2항.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호.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제2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제3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제4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1항. 제24조의 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 3부터 제35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2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3조의 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 출처의 명시. 제1항.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 2부터 제35조의 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 2. 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 제25조, 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제1항.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제2항.
공동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제40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제1항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제2호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 등록이 있는 경우. 제41조 업무상 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제42조 영상 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제43조 계속적 간행물 등의 공표 시기. 제1항 제40조 제1항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표 시기는 책, 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 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 부분의 공표시로 한다. 제2항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에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 공표 시기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 부분으로 본다. 제44조 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로부터 기산한다.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소멸.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제1항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제2항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46조 저작물의 이용 허락. 제1항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47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제1항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 제57조에 따른 배타적 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전의 일을 압류하여야 한다. 제2항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 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 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제1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제2항 공동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 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항 공동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자는 그 공동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제4항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9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1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제2호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제1항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고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 연원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 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 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위원회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제6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5조 제10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항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절차 방법 및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의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제52조 상업용 음반의 제작.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제1항 저작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제1호 저작자의 실명, 이명, 공표 당시의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국적, 주소 또는 거소. 제2호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 연원일. 제3호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 연호일.
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 연월일 또는 맨 처음에 공표 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 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제54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 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호 저작재산권의 양도, 상속 그 밖의 일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 제한. 제2호 제57조에 따른 배타적 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 제한. 제3호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 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 제한. 제55조 등록의 절차 등. 제1항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위원회가 저작권 등록부에 기록함으로써 한다.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한 날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제2호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제3호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제4호 등록 신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5호 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항의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첨부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호 등록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그 등록을 신청한 자는 반려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4항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항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4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6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저작권 등록부에 기록한 등록사항에 대하여 등록 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항 위원회는 저작권 등록부에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제8항 그 밖에 등록, 등록 신청의 반려, 이의 신청, 등록 공보의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 등록부에 열람 및 사본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 2. 차고 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제1항 위원회는 저작권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에 차고가 있거나 누락된 것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차고 누락이 등록 담당 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된 사항을 경정하고 그 내용을 저작권 등록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경정의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차고나 누락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경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5조의 3. 변경 등록 등의 신청 등. 제1항 저작권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변경, 경정, 말소 등록 또는 말소원 등록에 회복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호 저작권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2호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 제3호 등록의 말소를 원하는 경우 제4호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원하는 경우 제2항 위원회는 변경 등록 등 신청서에 적힌 내용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과 서로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그 등록을 신청한 자는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신청에 관한 제5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에 준용한다. 제4항 위원회는 변경 등록의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항 그 밖에 변경 등록 등의 신청, 신청의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 4. 직권 말소 등록 제1항 위원회는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등록이 제5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말소 사유가 확정 판결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항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청문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의 사실을 저작권 등록자 및 이해관계자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5조의 5. 비밀 유지 의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 2부터 제55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과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 권리자 등의 인증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물 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인증기간의 지정과 지정 취소 및 인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 제7절 배타적 발행권 제57조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제1항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제2항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설정 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 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4항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8조 배타적 발행권자의 의무 제1항 배타적 발행권자는 그 설정 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배타적 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이를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2항 배타적 발행권자는 그 설정 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3항 배타적 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복제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 간행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의 2, 저작물의 수정 증감, 제1항, 배타적 발행권자가 배타적 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발행 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제2항, 배타적 발행권자는 배타적 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9조, 배타적 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제1항, 배타적 발행권의 그 설정 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제2항,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 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 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60조 배타적 발행권의 소멸 통고. 제1항,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 발행권자가 제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타적 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제2항,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 발행권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배타적 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타적 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배타적 발행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배타적 발행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4항, 제3항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 발행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발행 등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 배타적 발행권 소멸 후에 복제물의 배포. 배타적 발행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배타적 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타적 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다. 제1호, 배타적 발행권 설정 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제2호, 배타적 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제62조, 배타적 발행권의 양도 제한 등. 제1항, 배타적 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 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2항, 배타적 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해서는 제23조, 제24조, 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 2부터 제35조의 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제7절의 2, 출판에 관한 특례. 제63조 출판권의 설정. 제1항,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설정 행위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제3항,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3조의 2 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 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제3장 저작인적권. 제1절 통칙. 제64조 보호받는
실현 음반 방송 제1항 다음 각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현 음반 및 방송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호 실현 가 대한민국 국민이 행하는 실현 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현 다 제2호 각 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현 라 제3호 각 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현 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현을 제외한다. 2호 음반 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 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세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라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세약국의 국민 당의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당의 체약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을 음반 제작자로 하는 음반. 3호 방송. 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의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2항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현, 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4조의 2 실현자 등의 추정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실현 음반 방송과 관련하여 실현자 음반 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현자 음반 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 그 실현 음반 방송에 대하여 각각 실현자의 권리, 음반 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65조 저작권과의 관계 2장 각 조의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실현자의 권리 제66조 성명표시권 제1항 실현자는 그의 실현 또는 실현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실현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현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현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현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 동일성 유지권 실현자는 그의 실현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현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8조 실현자의 인격권의 일신 전속성 제66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권리는 실현자의 일신에 전속한다. 제69조 복제권 실현자는 그의 실현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0조 배포권 실현자는 그의 실현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현의 복제물이 실현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 대여권 실현자는 제70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실현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2조 공연권 실현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현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실현이 방송되는 실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
방송권. 실현자는 그의 실현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현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 전송권. 실현자는 그의 실현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75조 방송사업자의 실현에 대한 보상. 제1항 방송사업자가 실현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현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현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 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4항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6조 디지털 음성 송신 사업자의 실현자에 대한 보상. 제1항 디지털 음성 송신 사업자가 실현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 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일 그 단체와 디지털 음성 송신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76조의 2.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현자에 대한 보상. 제1항. 실현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현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현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 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제77조 공동실현자. 제1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 합주 또는 연극 등을 실현하는 경우에 이 절에 규정된 실현자의 권리, 실현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는 공동으로 실현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현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현된 때에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항, 제15조의 규정은 공동실현자의 인격권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절 음반 제작자의 권리. 제78조 복제권. 음반 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9조 배포권. 음반 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 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 대여권. 음반 제작자는 제79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용 음반을 영리적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1조 전송권. 음반 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82조 방송사업자의 음반 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1항.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 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 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음반 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5조 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제83조 디지털 음성 송신 사업자의 음반 제작자에 대한 보상.
1항 디지털 음성 송신 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 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 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제83조의 2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 제작자에 대한 보상. 1항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 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 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 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 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84조 복제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85조 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85조의 2 공영권 방송사업자는 공중에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제86조 보호기간 1항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호 실현의 경우에는 그 실현을 한 때 2호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3호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2항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 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 1호 실현의 경우에는 그 실현을 한 때 다만 실현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현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할 때 2호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3호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 양도, 행사 등 제87조 저작인접권의 제한 제1항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현, 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26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35조의 2부터 제35조의 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제2항 디지털 음성 송신 사업자는 제76조 제1항 및 제83조 제1항에 따라 실현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현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8조 저작인접권의 양도, 행사 등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 제1항을 실현 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 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실현 음반 또는 방송의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89조 실현 음반 및 방송 이용의 법정 허락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실현 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0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 발행권의 등록, 변경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 2부터 제55조의 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55조의 2 및 제55조의 3 중 저작권 등록부는 저작인적권 등록부로 본다. 제4장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 제91조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제1호 대한민국 국민. 제2호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92조 적용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갱신 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2호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 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제93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제1항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 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본다. 제3항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항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94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제한. 제1항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의 2, 제35조의 4, 제35조의 5,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호 교육, 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호 시사 보도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95조 보호기간. 제1항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을 존속한다. 제2항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 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제96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의 양도 행사 등. 데이터베이스의 거래 제공에 관하여 제20조의 단서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 제1항을,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허락 관하여는 제46조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목적을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공동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행사에 관하여는 제48조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데이터베이스의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97조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 허락.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8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의 배타적 발행권 등록, 변경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 2부터 제55조의 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55조의 2 및 제55조의 3 중 저작권 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등록부로 본다. 제5장 영상 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99조 저작물의 영상화. 제1항 저작 제사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호 영상 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제2호 공개 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 저작물을 공개 상영하는 것. 제3호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 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제4호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제5호 영상 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하는 것. 제6호 영상 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 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제2항 저작 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 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제100조 영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 제1항 영상 제작자와 영상 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 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 영상 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 각본, 미술 저작물 또는 음악 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3항 영상 제작자와 영상 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현자의 그 영상 저작물을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 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101조 영상 제작자의 권리. 제1항 영상 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 제작자가 양도받는 영상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개, 상영, 방송, 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2항 실현자로부터 영상 제작자가 양도받는 권리는 그 영상 저작물을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5장의 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101조의 2. 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 기호 및 그 체계. 제2호.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제3호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 명령의 조합 방법. 제101조의 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한 비중 및 복제 후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제1의 2호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제2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으로 한정한다 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제3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한 교과형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제4호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으로 복제하는 경우 제5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제6호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 연구, 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에 한한다. 제2항 컴퓨터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정당하게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과형 도서에 게재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25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101조의 4.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제1항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1호 호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2호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작, 판매하거나 그 밖의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제101조의 5.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제1항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 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 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제2항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 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 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 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의 7. 프로그램의 임치 제1항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 및 기술 정보 등을 수취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제2항 프로그램의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취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 및 기술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2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항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항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 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 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 중개적,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 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라 저작물 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 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 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 등을 자동적, 중개적,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그 저작물 등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공되는 저작물 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 저장된 저작물 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라 저작물 등을 복제 전송하는 자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 통신 규약에 따른 저작물 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 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저작물 등이 있는 본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복제 전송의 중단 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 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 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 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제3호 복제 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 등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또는 정보 검색 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 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호 제1항에 따른 복제 전송의 중단 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라 제103조 제4항에 따라 복제 전송의 중단 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 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 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03조 복제 전송의 중단 제1항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 전송의 중단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 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그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 전송자가 자신의 복제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재개 요구 사실 및 재개 예정일을 권리 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 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 주장자가 복제 전송자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 예정일 전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은 자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5항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그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 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항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 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03조의 2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법원은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23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1호 특정 계정의 해지, 2호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 2항 법원은 제10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23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1호 불법 복제물의 삭제, 2호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3호 특정 계정의 해지, 4호 그 밖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제103조의 3. 복제 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1항. 권리 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 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권리 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22조의 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복제 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 3항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문화체육부 장관은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4항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 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돼서는 아니한다. 5항 그 밖에 복제 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등 제1항 다른 사람들 상호 간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4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3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의 2. 기술적 보호 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제104조의 2. 기술적 보호 조치의 무력화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이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 제28호 감옥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제거,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 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제2호.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 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 제품, 서비스 또는 장치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호.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 유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 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호. 국가의 법 집행, 합법적인 정보 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호.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 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 제31조 제1항에 따른 도서관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 관리기관이 저작물 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6호.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을 하는 경우. 제7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 조사 또는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호. 기술적 보호 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 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제2항.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여, 공중에 대한 청약,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호. 기술적 보호 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촉되는 것. 제2호.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으로 상업적인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제3호.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 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제2조 제28호 감옥의 기술적 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제2조 제28호 남옥의 기술적 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4조의 3. 권리관리 정보의 제거, 변경 등의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호. 권리관리 정보를 고의로 제거,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부과하는 행위.
제2호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제3호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 변경되거나 거짓으로 부과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제2항, 제1항은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4조의 4,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호, 암호화된 방송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복호화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것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진 장치, 제품, 주요 부품 또는 프로그램 등 유무형의 조치를 제조, 조립, 변경, 수입, 수출, 판매, 임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행위. 다만 제104조의 2,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호, 암호화된 방송신호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복호화된 경우 그 사실을 알고 그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제3호, 암호화된 방송신호가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복호화된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신호를 수신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제104조의 5, 라벨 위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호, 저작물 등의 라벨을 불법 복제물이나 그 문서 또는 포장에 부착, 동봉 또는 첨부하기 위하여 위조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배포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제2호, 저작물 등의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제작한 라벨을 그 허락 범위를 넘어 배포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다시 배포 또는 다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제3호, 저작물 등의 적법한 복제물과 함께 배포되는 문서 또는 포장을 불법 복제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조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위조된 문서 또는 포장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제104조의 6, 영상 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 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 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4조의 7, 방송 전 신호의 송신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신호를 제3자에게 송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4조의 8, 침해 정지, 예방 청구 등.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04조의 2부터 제104조의 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침해 정지, 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 손해배상이나 이를 가름하는 법정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제104조의 2, 제1항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정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3조, 제125조, 제125조의 2, 제126조 및 제129조를 준용한다. 제105조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1항 저작권 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 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저작권 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 신탁 관리 업무 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 신탁 관리 허가 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 저작물 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제2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제3호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제3항 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 대리중개업에 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 대리중개 업무 규정을 작성하여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라 저작권 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 대리중개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변경신고 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7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작권 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호 피성년 후견인, 제2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3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5호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호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제7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8항 제1항에 따라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 제사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9항 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 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 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0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9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1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9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하여 승인 신청을 받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 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6조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의 의무. 제1항 저작권 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항, 저작권 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105조 제9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76조의 2와 제83조 2에 따라 징수하는 보상금 수령단체에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 수령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항,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 수령단체는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합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항,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 수령단체가 제4항에 따라 징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항,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와 보상금의 정산 시기,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항, 저작권 신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호, 저작권 신탁계약 및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 규정 등 저작권 신탁관리 업무 규정, 제2호, 임원 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연도별 사업보고서, 제3호, 연도별 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대한 결산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 서류를 포함한다. 제4호, 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5호, 그 밖에 권리자의 권익보호 및 저작권 신탁관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6조의 2, 이용 허락의 거부금지. 저작권 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이용 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107조, 서류 열람의 청구. 저작권 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저작물 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8조, 감독.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명령 및 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8조의 2, 징계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호, 이 법 또는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2호 회계부정, 부당행위 등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제3호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감독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권 위탁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호 제10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는 경우 제2호 제10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제3호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제4호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호 제106조 제3항에 따른 통합징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6호 제106조 제7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제7호 제10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자료 요청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8호 제108조의 이에 따른 징계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이후에 제105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05조 제7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권 위탁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위탁 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제2호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 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제110조 청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09조에 따라 저작권 위탁 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저작권 위탁 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1조 과징금 처분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권 위탁 관리업자가 제10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 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전 연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징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 주체가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별,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제112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제1항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 조정하며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권리자의 권익 증진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3항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제4항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2조의 2 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의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제2호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3호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제4호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제5호 그 밖에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항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회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항 위원회 결혼이 생겼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항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13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1호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 제2호 분쟁의 알선 조정. 제3호 제105조 제10항에 따른 저작권 위탁 관리업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4호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제5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제6호 저작권 연구, 교육 및 홍보. 제7호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제8호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제9호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0호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제12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제13호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113조의 2 알선. 제1항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알선의 신청을 받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 알선 위원은 알선으로 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제4항.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5항.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6항. 알선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 조정부 제1항 위원회의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의 2 조정의 신청 등 제1항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제115조 비공개 조정 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부의 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6조 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 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제117조 조정의 성립 제1항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제2항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제112조의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호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제2호 분쟁조정 예정 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제3항 조정부는 직권조정 결정을 할 때에는 직권조정 결정서에 주문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보는 질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제4항 직권조정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보를 송달받은 달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5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하회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조정 결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제2호 직권 조정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제118조 조정 비용 등 제1항 조정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2항 조정의 신청 및 절차, 조정 비용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제1항의 조정 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18조의 2 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119조 감청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호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제2호 제114조의 2에 따른 분쟁 조정을 위하여 분쟁 조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20조, 저작권 정보센터. 제1항, 제113조, 제8호 및 제9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 정보센터를 둔다. 제2항, 저작권 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2조, 운영 경비 등. 제1항,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호,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2호, 제113조의 각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제3호, 그 밖의 수입금. 제2항,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제113조, 제4호, 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2조의 2,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제1항,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둔다. 제2항,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항, 정부는 보호원의 설립,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4항,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항, 이 법에 따른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2조의 3, 보호원의 정관. 보호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목적. 제2호, 명칭. 제3호,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제4호, 임직원에 관한 사항. 제5호,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호, 제122조의 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7호, 직무에 관한 사항. 제8호,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제9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0호,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제122조의 4, 보호원의 임원. 제1항, 보호원에는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에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항,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다. 제3항,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항, 원장은 보호원을 대표하고 보호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항,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보호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22조의 5, 업무.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지원 및 집행. 제2호, 저작권 침해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 제3호,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제4호,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제5호, 제133조 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 명령에 대한 심의. 제6호, 제133조의 3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 공고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시정 명령 요청. 제7호,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제8호,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122조 6,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항, 제103조의 3, 제133조의 2및 제133조의 3에 따른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호원의 저작권 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보유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의 위원회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2호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제3호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4호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5호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6호 그 밖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항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항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7항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항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제25조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 2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 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 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을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제1호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된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제2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 제1호의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제3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
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제2항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1항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저작인격권 및 실현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 를 가진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 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제2항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 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항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 발행권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25조의 2. 법정 손해배상의 청구. 1항 저작재산권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가름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 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 저작물과 2차 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3항 저작재산권 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 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4항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현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현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8조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 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 자, 부, 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29조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29조의 2. 정보의 제공. 제1항.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호, 침해 행위나 불법 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제2호, 불법 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제1호,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가목, 다른 당사자, 나목, 다른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 다목, 다른 당사자의 후견인. 제2호, 영업비밀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그 밖의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항, 다른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 제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정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항, 법원은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을 신청한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의견을 특별히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누구에게도 그 제공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9조의 3. 비밀 유지 명령. 제1항.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제25조,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 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 2 및 제101조의 3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해당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까지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 서면의 열람 및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 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제129조의 2, 제4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포함한다. 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제2호,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제2항,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호, 비밀 유지 명령을 받을 자. 제2호, 비밀 유지 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제3호,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 제3항, 비밀 유지 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 유지 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항, 비밀 유지 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 유지 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항, 비밀 유지 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9조의 4. 비밀 유지 명령의 취소. 제1항, 비밀 유지 명령을 신청한 자나 비밀 유지 명령을 받은 자는 제129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소송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 유지 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 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비밀 유지 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항. 비밀유지 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항. 비밀유지 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항. 비밀유지 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 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와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 비밀에 관한 비밀유지 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 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9조의 5. 소송 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 제1항. 비밀유지 명령이 내려진 소송, 비밀유지 명령이 모두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 에 관한 소송 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 규정하는 비밀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 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부 이하 2조에서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그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는 제외한다에게 그 열람 등의 신청 직후에 그 신청이 있었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은 제1항의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 그 신청 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 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신청 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장 보칙. 제1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0조의 2.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사무의 협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사무와 관련하여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직원, 보호원의 임직원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32조 수수료.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호.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 승인, 제89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신청하는 자. 제2호,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 2부터 제55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와 관련된 절차를 밟는 자. 제3호,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제2항,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은
저작권이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을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 장치, 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 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이 수거, 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6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33조의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명령 등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불법 복제물 등의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제2호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 전송자가 불법 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 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복제 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 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중 제1항 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항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항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 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 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33조의 3 시정 권고 등 제1항 보호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 복점을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호 불법 복제물 등의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제2호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제3호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 전송자의 계정 정지. 제2항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 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보호원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133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133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134조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사업.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5조 저작재산권 등의 기준. 제1항 저작재산권자 등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기정할 수 있다.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기존된 저작물 등의 권리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당의 저작재산권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제4항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존 절차와 단체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장 벌칙. 제136조 벌칙.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호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 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2호 제129조의 3 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호 저작인격권 또는 실현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2호 제53조 및 제54조, 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제3호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3의 2호 제103조의 3, 제4항을 위반한 자. 제3의 3호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제3의 4호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 3, 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제3의 5호, 제104조의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3의 6호, 제104조의 5호를 위반한 자. 제3의 7호, 제104조의 7을 위반한 자.
제4호, 제124조 제1항에 따른 침해 행위를 보는 행위를 한 자. 제137조 벌칙,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제2호, 실현자 아닌 자를 실현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실현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제3호,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자. 제3호의 2, 제104조의 4,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3호의 3, 제104조의 6을 위반한 자. 제4호, 제105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 신탁 관리업을 한 자. 제5호, 제124조 제2항에 따라 침해 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6호,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 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 요구를 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제7호, 제55조의 5, 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2항, 제1항 제3호의 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8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 제35조 제4항을 위반한 자. 제2호, 제37조, 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제3호, 제58조 제3항, 제63조의 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제4호, 제58조의 2, 제2항, 제63조의 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제5호,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 대리 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 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139조 몰수,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 또는 공인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제4조 고소. 이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호,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제2호, 제13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호, 제13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부터 제3호의 7까지, 13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 제5호의 경우, 제141조 양별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장의 죄를 범할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42조 과태료. 제1항, 제10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호, 제103조의 3, 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을 이해하지 아니한 자. 제2호,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에 2. 제106조의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 허락을 거부한 자. 제3호, 제112조 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회 2, 제122조의 2, 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제4호, 제133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호, 제133조의 2, 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 징수한다.